저희는 지금 아우어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커피초코 컴패스트리 카누스 앙복. 진행하는 거야? 하나만 찍은 거야? 그리고 파트 한 번만 주세요.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면 내가 세 발짝 이거 뭐야? 이거야. 내가 멀어지면이지. 아니지, 처음으로 가봐. 아니 내가 한 발짝 아 그건 2절이고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면 난 그대로 서 있을게. 이게 2절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랑 카페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 모자는 친구가 선물해준 모자입니다. 절대 머리를 감기 귀찮아서 쓴 건 아니고 친구가 선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게 망사여가지고 안이 다 보여요. 그래서 안에 힌지를 덧대서 입어줬고요. 하이, HI.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저희 백야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아마 오늘 신내 갔거든요. 저기 위로 올라간 백야인데. 오, 월요일 신고래. 이런 걸 항상 알아봐야 되는데, 안 알아보고 와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씨, 야, 그럼 어디 가지? 케이크 먹고 싶은데? 케이크 먹고 싶어? 응. 지금 말해, 나 지금 말해, 뭐라고? 나르. 나르 컨실러? 나사. 나스 얘기하는 거야, 나스. 아, 나스. 먹고 너무 아파. 백팩이 진짜 편해. 행복해. 행복해? 먼저 마신다? 맛있어? 탄산. 맛있어. 아, 근데 뭔가 맛있다고 한 사람들의 마음은 좀 알 것 같긴 해. 여름에 마시면 최고야. 아, 맛있어. 난 차라리 과일도 먹어. 극병 진짜. 진짜 싫어. 나보고 나 과일 수주 먹으라고 하면 술 끊을 거야. 아까 관심 좀 가져. 제가 수요일에 이제 경주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빨리 과제를 끝내야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잠깐 강남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지금 호다닥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룩은 자라에서 구매한 흰색 가방이랑 자켓이랑 반팔티. 되게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다른 색도 지금 살까 고민 중입니다. 되게 마음에 들고 재질도 좀 신기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청바지입니다. 아주 통이 넓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신발은 언니가 선물해준 컨버스 신발.
여러분 저는 이제 생일 지나고 나서 생일 선물을 이제 수거하러 왔어요. 이거 포장을 뜯다가 저 그냥 이거를 한번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이게 티라미수더라고요. 수제 케이크? 티라미수인데 아 이거랑 지금 막걸리랑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맛있겠죠. 이거 막걸리인데 아 막걸리를 지금 먹을까 엄청 고민입니다. 일단은 이거 마저 뜯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거 이해해주세요. 짜자잔. 야 근데 왜 머니게임아? 이거랑 이거는 크로스백인데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되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완전 괜찮죠? 깜짝 놀랐어. 너무 커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참고로 저희 엄마 아빠는 저거 대화 소리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짜자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킨 거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거 그 약간 조명 비추는 거가지고. 그리고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짜자잔. 템버린즈. 템버린즈 핸드크림인데 완전 예쁘게 왔더라고요. 어, 너무 갖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냄새 정말 궁금했거든요. 템버린즈에서 제일 유명한 000. 짜자잔! 잠옷. 이거는 그 거즈 코튼 파자마라는 건데 긴팔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할 것 같아서 이걸로 달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엄마 아빠 짜증나.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일단 그냥 마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잠옷. 너무 귀엽다. 이건 반팔 잠옷인데 얘도 여름에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어! 저거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맥주 거품기. 아 미쳤다. 대박이다. 제가 맥주를 집에서 홈맥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품 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세게 붓는 거는 거품이 뭔가 안에 쫀득쫀득하지 않고 비어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로 쓰면 완전 거품이 쫀쫀하게 일어나겠죠? 저 이걸로 이제 맥주 엄청 많이 마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맥주 냉장고 같아요. 이것도 매우 갖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인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맥주가 식어요 여러분. 아! 역시 맞았어. 짜자잔! 완전 좋아. 큰 분. 아 너무 좋아. 근데 작은 거 두 캔이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네요. 이것도 정말 잘 쓸게요. 옆에는 신발장. 저 지금 여기 신발장에서 짓고 있거든요.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옆에 신발을 보는데 보실주세요. 마지막! 이걸 뜯으려면 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퐁퐁아! 퐁퐁아! 가지고 와! 칼! 어이구 고마워! 저희 퐁퐁이가 이거 가져다 줬어요. 대박 좋게. 고마워! 아 여러분도 진짜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피크닉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 대박스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나봐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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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온 택배는 다 열어봤고요. 아, 아직 몇 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2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주 가기 전 영상, 그리고 경주 갔다 오고 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이 사람들 너무 시끄럽다, 진짜. 여러분, 저희 가족 싸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토크 중입니다. 안녕.